전남 나주시가 시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시민 제안과 건의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시민신문고 건의 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는 지난 20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고, 운영 기간 가운데 접수된 시민 제안과 건의 사항 229건을 살펴보는 자리가 됐습니다. 시민 건의 사항 가운데 관련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은 104건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했고, 이미 처리된 30건과 장기 과제로 채택된 33건을 뺀 나머지 62건은 여건상 추진이 어려워서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